딸 혼자 있는 차에 돌진한 남자. 공포의 발길질 섬뜩. 이렇게 나왔어요. 왜 이랬대요?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네. 근처에 세워진 차량에 묻지마 발길질을 해가지고 사건이 발생했어요. 이게 12일 날 오전이네. 12일이니까 엊그제네. 네. 구로구 오류동에서 길을 가던 남성이 검정 세단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찼대요. 네. 그 CCTV를 보면 차주가 차에서 내려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산 쓰고 가던 이 남성이 거침없이 그 발로 찬 거예요. 네. 그래서 차에는 차주의 고등학생 딸이 혼자 남겨져 있던 상태. 얘 얼마나, 얼마나 와, 놀랬을까, 아이고, 얘. 무서울 건데. 어? 이게 영상이 있다니까 한번 보세요. 이거, 야, 말, 이거 이건 말도 정말 안 되지. 아마 자지러졌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보니까. 지금 봐요. 자, 비 오는 날입니다. 자, 이제 이 여성분이 아마 엄마 어머니 같은데, 같은데. 근데 얘가 왜 가다 말고 저기 발로 찰까요? 저 미친놈이지, 저게. 어? 저기 안에는 지금 고등학생 딸이 타고 있어요. 네. 근데 왜 그럴까요? 분명히 지나쳤거든요, 차를. 아, 정신 이상인 것 같아요, 아니, 근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데 구태여 뒤에 빡 후진해가지고 가서 발로 찰까요? 아, 저런 사건을 제가 몇건 했거든요. 실제 예. 방송에도. 이해가 안 가. 근데 자기는 그냥 분노가 치밀었대요. 그냥. 아니, 분노가 치밀으면 이미 이 차를 지나쳐가서 거기 있는 거 앞에 있는 차를 타는 게 맞잖아. 아이, 근데 근데, 돌아가요, 왜? 아이, 그것도 이제 차 보고 하는 거예요. 아, 나름대로, 지 나름대로 차종이나 외관을 보는 거예요, 이게? 예.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예쁜 차, 비싼 차, 여성이 탄차 주로 많이 공격하거든요. 아, 그래서 그 여성분이 내려서 걸어가니까 그걸 보고 그 당연하죠. 후진해서 그 여성분의 차에 가서 그런 시비가 거구나, 이게. 붙어도 저 사람한테 내가 맞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런 것까지 계산. 만약에 교수님이 차에서 내렸다고 쳐봐요. 그 차를 차겠어요, 저 사람이? 아, 그건 다 차고 안 차, 가봐. 나 같으면 죽지. 나안 해, 나는. 이게 30대 남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해 가족하고도 전혀 모른대요. 그러니까 어? 이게 이거 이제 재물손괴로 입건을 했는데 이유는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. 아, 이유는. 묻지 마요, 묻지 마. 근데 그래놓고 묻지. 또 이제 경찰 출동하면 교수님 제가 봤거든요. 봤는데 진짜 고분고분해요.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. 저좀 용서하세요. 제가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이래요. 완전하겠네, 진짜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놀랬겠냐 뭐 이거예요. 얘기하면 뭐예요? 자지러지지, 이거. 그리고 분명히 차주인 어머니가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이러면 사람이 안에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? 알았을지도 몰라요. 알았을 거라고? 네. 나 그럼 더 나쁜 놈이지. 그럴 수 있어요. 예. 많아요, 근데. 이런 저기, 그 차량 대상 공격이 많은데, 이게 중요한 거는 차를 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차주를 주로 보고. 자주. 예. 여성분인 것 같아요, 여성분. 만만하게 보이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. 이런 저 황당한 인간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묻지마 범죄 이거 참 저 이거 뭐 묻지마 재물손괴네요. 묻지마 재물손괴. 근데 사실은 그 아내에 계신 딸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해에 대해서 좀 파악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구로경찰서에서 재물손괴로 입건해가지고 사건 처리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이 사람 안인득이처럼 그런 징후가 보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맞아요. 경찰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맞아요.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경찰과 그다음에 그 의료보험공단 그다음에 지자체가 합동해가지고 네. 협조 체계로 관리하는 시스템 좀 구축하라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. 참 큰일이네요. 그렇게 안 하면 저거 나중에 뭐이 사람 내가 볼때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어요. 이게 만약에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그 다음 장은 어떻게 이거 됐겠어요? 통제 안될수 있거든요. 이 사람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유, 겁난다.